안녕하세요. 그것을 알려주마. 연세 윤 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의 탈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머리숱이 많으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머리숱이 점점 빈약해지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셨을 경우에 갑자기 머리가 확 빠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3개월쯤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시고 6개월 지나서부터는 회복을 하십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성형 탈모는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면서 머릿속이 좀 휑해 보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같은 먹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먹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머리카락을 풍성하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피부과에 오시면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일단 바르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바르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미녹시딜이라는 제품과 엘크라넬이라는 제품입니다. 미녹시딜은 마이녹실이라는 상품명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보통 여성형, 남성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성형은 보통 3%짜리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미녹시딜은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약이 혈관 확장 효과와 함께 모근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고혈압 약으로는 잘 사용하지를 않고 대신 바르는 제품으로 탈모 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엘크라넬이라는 제품은 알파 티라디올이라는 성분이 모근의 성장을 방해하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모발이 좀 풍성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르는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일단 충분히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두피가 건조한 상태에서 발라주시고 하루에 두 번 이상은 발라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하루에 두 번 바르신다고 할 때 아침 저녁으로 바르기는 쉽지가 않으신데요. 이런 헤어 제품을 쓰시고 나면 그 헤어스타일이 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보통 집에서 뭐 퇴근하셨을 때라든지 아니면 초저녁쯤에 한번 바르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더 바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헤어 제품을 바르시고 바로 샴푸를 하시면 그 제품의 약효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에 지루성 피부염과 같은 만성 피부염이 있으시면 이런 만성 피부염이 탈모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치료를 병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중에는 요새 판토가 같은 것을 비롯해서 모발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보조제를 섭취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는 검은콩 같은 제품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탈모도 스트레스랑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신경 많이 쓰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머리가 최근 더 빠진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도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루에 모발이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빠질 수는 있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 좀 가슴이 아픈 것은 사실인데요. 적극적으로 모발 관리를 하셔서 더 젊은 외모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